from Robbins, Illinois, 6'4" guard, Dwayne.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에 상대 수비수들의 발목을 꺾어놓을 정도의 빠르고 정확한 방향전환, 그리고 혼을 쏙 빼놓는 드리블 실력까지 갖춘 수많은 선수들이 NBA 역사를 거쳐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은 물론 상대 선수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파워를 갖춰 가드계의 센터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좋았으며, 게다가 어마어마한 윙스팬까지 겸비해 블록마저 출중했던 슈팅가드 플래시 드웨인 웨이드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웨이드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왔던 선수인 만큼 여러 편에 걸쳐 제작될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NBA에서 자그만치 16년을 플레이하고 지난 18-19 시즌 멋지게 은퇴 투어를 돌며 선수 생활의 끝을 장식한 웨이드는 NBA 무대에 뛰어든 2003-2004 시즌 무지막지한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슬래셔 타입 듀얼 가드의 무서움을 보여줬는데요. 키 193cm, 몸무게 100kg의 아주 탄탄한 신체를 보유한 그는 사실 기대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웨이드는 대학 무대에서 가드 포지션에서 뛰었지만 팀에서 주 득점원 롤을 맡았기 때문에 그를 슈팅가드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193cm라는 그의 키는 NBA에서 슈팅가드를 보기엔 굉장히 어정쩡한 신장이었죠. 그래서 당시 NBA에서 듀얼가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편견을 깨버린 선수가 바로 드웨인 웨이드였고, 16년이란 긴 커리어 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았는데요. 신인이었던 2003-2004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에 들 만큼 준수한 활약을 보였는데, 사실 살아있는 레전드이자 드래프트 동기인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신인왕을 탈 수도 있었던 활약이었죠. 그리고 다음 소포머 시즌 때는 공룡 센터 샤킬 오닐의 버프를 받아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냈고, 이때부터 1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된 최고의 슈팅가드 중 한 명이었으며, 커리어 마지막이었던 18-19 시즌에도 댈러스 매버릭스 레전드 더크 노비츠키와 함께 특별 선발로 올스타에 이름을 올리면서 총 13번의 올스타전에 출전했습니다. 웨이드는 리그 3년차였던 2005-2006 시즌 NBA 파이널에서의 신계 퍼포먼스로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하고 파이널 MVP까지 받아버린 그야말로 떡상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선수였는데요. 그의 신체적인 능력과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 어우러져 최고의 기량을 뽐냈던 2008-2009 시즌에는 평균 30.2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타이틀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비에 관해서도 웨이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평균 2개 이상의 스틸과 1개 이상의 블록을 동시에 기록한 시즌이 두 시즌이나 있을 정도로 수비력도 일품이었으며, 슈팅가드라는 포지션에서 특히 193cm라는 작은 신장으로 평균 1개 이상의 블록을 기록한 시즌이 무려 6시즌이나 되죠. 그만큼 블록 타이밍이 기가 막혔고 그의 긴 윙스팬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NBA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도 3회나 선정되기도 했죠. 이렇게 공수 양면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웨이드는 커리어 동안 올 NBA 서드 팀 3회, 올 NBA 세컨드 팀 3회, 올 NBA 퍼스트 팀 2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5-2006 시즌 우승 이후에도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보시가 가세해 마이애미 빅3를 만들어 또 다시 팀의 전성기를 함께하며, 2012년 NBA 파이널에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2013년 NBA 파이널에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으며 두 번 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드웨인 웨이드를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다음가는 역대 탑3 슈팅가드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는데요. 22득점, 4.7리바운드, 5.4어시스트, 1.5스틸, 0.8블록의 커리어 평균 기록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선수였는지 알 수 있죠. 슈팅가드 치고는 슛 비거리가 짧아 3점 슛은 다소 약한 편이었지만, 이를 무마시키고도 남는 굉장한 미드레인지 게임과 수비자 파울을 얻어내는 일명 잡빙도 엄청났던 똑똑한 공격수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득점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보다는 그의 화려했던 플레이들, 그에 걸맞는 멋진 세레모니들, 그리고 마이애미 프랜차이즈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이 지금 드웨인 웨이드의 명성을 만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그의 커리어에 앞서 마이애미의 심장 드웨인 웨이드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감상하실게요. Look out, Ademeyer on the pick and roll, blocked by Wade! This is good if it goes, yes! Wade finding an open area inside, drives hard, draws the foul, oh! Hooked up by Wade, who's got 5 points, on the Marshall, oh! Catino Mobley with 8 points, the Clippers take a 2-point lead, and Wade! Not a good matchup right here for the Heat. Solomon, Wade with a steal, with two, Wade puts it up for the win! Yeah, oh, baby! He did it! He did it!
Dwayne Wade! From Jermaine O'Neal, got a piece of it. Wade! For two dunks for Durant. Oh, Wade, what a play! Wade with four, with three, leans in, and hit! LA Heat defense. Only tap by that! Bosh has been erratic. Wade trying to get on the books. Wade. Here he comes, races in, dunks the ball. Father Prime! Wade against Simmons, 7 seconds left, forces one up and scores! With Trae Young, 7 double-doubles as a rookie, 2 have come against Miami. Oh, what a... 1982년 1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드웨인 웨이드는 부모님의 실수로 이름인 드웨인의 영어 철자가 드웨인이 아닌 드웨인으로 정해져 버렸는데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기쁨도 잠시, 웨이드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엔 어머니인 조린다와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조린다는 하는 수 없이 마약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에 중독까지 되면서 피폐한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웨이드의 누나인 트레질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웨이드가 8살이 되었을 때도 도저히 집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트레질은 그를 데리고 엄마 몰래 아버지의 집으로 웨이드를 보내버렸고, 누나의 이 선택은 웨이드의 삶에 있어 정말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죠. 웨이드의 아버지인 드웨인 웨이드 시니어는 직업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지만 남자답고 고든 사람이었고, 아들인 웨이드가 누나를 보고 싶어하며 울 때마다 그를 달래주기보단 호되게 꾸짖었고, 함께 살고 있던 이복형들과 같이 매일 아침마다 농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 같았던 가정환경이 웨이드를 더욱더 강한 남자로 성장시켜 주었고, 결국 그의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누나의 결정적인 선택 덕분에 웨이드는 약물과 갱들이 넘쳐났던 악조건에서 벗어나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역시 시카고 불스 레전드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웨이드는 자신이 다녔던 헤럴드 엘 리처즈 고등학교에서 농구와 풋볼을 병행했는데요. 처음엔 와이드 리시버로서 풋볼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농구에서는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평범했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소포머 땐 그의 이복형이 농구팀에서 더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더욱더 농구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주니어가 된 웨이드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요. 1년 새 키가 무려 10cm나 자랐고, 그동안 좌절하지 않고 기본기를 착실히 다져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팀의 에이스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니어 시즌 평균 20.7 득점, 7.6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다음인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7 득점, 11 리바운드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었고, 총 득점과 스틸 수에서 모교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웨이드의 학업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해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부름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마켓 대학, 일리노이 주립 대학, 그리고 드폴 대학이 웨이드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는 미러키에 있는 마켓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진 좋았으나 학업 성적은 또 웨이드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1학년 때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할 수 없었고, 그냥 벤치에서 팀 동료들이 뛰는 걸 지켜만 봐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학업에 매진하며 성적을 끌어올렸고, 2학년이었던 2001-2002 시즌 드디어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플레이하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했던 웨이드는 팀의 주전 가드로 활약하며 평균 17.8 득점, 6.6 리바운드, 3.4 어시스트, 2.5 스틸, 1.1 블록을 기록, 공수 양면에서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면서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였고, 마켓 대학은 26승 7패를 거두며 93-94 시즌 이후 최고의 팀 성적을 기록하죠. 그리고 3학년이었던 2002-2003 시즌, 웨이드는 개인 기록을 더 끌어올리며 평균 21.5 득점, 6.3 리바운드, 4.4 어시스트, 2.2 스틸, 1.3 블록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NCAA 토너먼트에서의 그의 엄청난 활약이 드웨인 웨이드라는 농구 선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미드웨스트 지역 토너먼트에서 홀리크로스 대, 미주리 대, 피츠버그 대를 연이어 물리치고 올라온 마켓 대학은 지역 토너먼트 결승에서 농구 명문 켄터키 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웨이드는 29 득점, 11 리바운드, 11 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팀의 83-69 대승을 견인했고, 결국 팀을 파이널 4까지 올려놓으며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켓 대학 역사상 77년 이후 처음이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적이었죠. 그렇게 대학교 4학년 진학을 포기하고 2003년 NBA 드래프트에 뛰어든 웨이드. 워낙 출중했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순위인 1라운드 5픽으로 마이애미 히트의 지명을 받게 되는데요. 신인이었던 2003-2004 시즌, 팀에 마땅한 포인트 가드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슈팅 가드에 어울렸지만 드리블, 볼핸들링, 패싱력이 꽤나 준수했던 드웨인 웨이드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기용했고, 시즌 평균 16.2 득점, 4 리바운드, 4.5 어시스트, 1.4 스틸을 루키답지 않은 다재다능한 퍼포먼스로 팀을 이끕니다.
그렇게 팀은 정규 시즌 42승 40패를 거두며 2004년 플레이오프 무대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웨이드는 루키 시즌부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뉴올리언즈 호네츠와의 1라운드 시리즈에서 양 팀은 연일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7차전까지 시리즈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자신이 프로 첫 경기인 1차전에서부터 웨이드는 내재돼 있던 강심장 클러치 본능을 깨웁니다. 4쿼터 막판 79-79 동점인 상황에서 새파란 루키 웨이드에게 볼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프롬 무대가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침착한 드리블 돌파와 러닝 점퍼까지 꽂아버리며 팀의 소중한 첫 승을 안겼고 결국 마지막 7차전에서도 승리를 따내 4승 3패로 1라운드를 통과하죠. 다음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정규 시즌 61승을 기록한 1위 팀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요. 웨이드는 인디애나와의 시리즈에서도 강심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이 자신 있는 플레이들을 선보였고 당시 인디애나의 중심이었던 저메인 오니를 상대로 미친 인유어 페이스 덩크도 찍어버리는 등 시리즈 평균 21득점, 4리바운드, 5.7어시스트, 1.3스틸의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버리며 1위 팀을 상대로 2승이나 따냅니다. 비록 2승 4패로 떨어지긴 했지만 우승 후보 인디애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며 센세이셔널한 루키 시즌을 보냈음엔 틀림없었죠. 리그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웨이드는 소포모였던 2004-2005 시즌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2004년 오프시즌 마이애미는 LA 레이커스로부터 공룡 센터 샤킬 오닐을 트레이드해오는데 성공하면서 오닐 웨이드라는 막강한 원투펀치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웨이드를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포인트 가드가 아닌 슈팅 가드로 기용하면서 2004-2005 시즌엔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이뤄내는데요. 평균 24.1득점, 5.2리바운드, 6.8어시스트, 1.6스틸, 1.1블록으로 평균 득점이 8점 가까이 올랐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장하면서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발되는 영광을 누리죠. 이러한 그의 활약으로 팀은 승승장구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17승을 더한 59승을 거두었고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2005년 플레이오프 무대도 밟은 웨이드는 1라운드 뉴저지 네츠전부터 날개 달린 호랑이처럼 날아다니는데요. 시리즈 평균 26.3득점, 6리바운드, 8.8어시스트, 1.8스틸, 1블록에 야투율 50%를 기록하는 공수 양면에서의 놀라운 공격 효율로 4대0 수입을 일궈내죠. 그리고 다음인 2라운드 워싱턴 위저즈전에선 평균 31득점, 7리바운드, 8어시스트, 1.3스틸, 1.5블록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으로 또 4대0 수입을 해버리고 맙니다. 플레이오프 8연승을 달리며 팀 분위기가 최고의 달에 있었지만 수비 농구의 최정점을 찍고 있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동부 컨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웨이드는 늘 그래왔듯 당찬 플레이로 디트로이트 수비진을 무너뜨리는데요. 독감에 걸리는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도 2차전 42득점, 3차전 36득점을 올려버리는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마이애미를 이끌었고 5차전까지 따내며 시리즈 3승 2패로 NBA 파이널 무대를 위해 마이애미에게 필요했던 건 단 1승. 그러나 웨이드는 5차전 때 당한 부상으로 6차전에 결장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6차전을 패하면서 시리즈는 벼랑 끝 승부로 가게 되죠. 7차전엔 배수의 진을 처해했기 때문에 웨이드가 돌아왔지만 결국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82-88로 패하며 좋았던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루키 시즌에 이어 소포머 시즌까지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이어나가고 있던 웨이드는 지난 프롭 아쉽게 동부 컨파에서 떨어졌지만 3년 차였던 2005-2006 시즌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마치는데요. 공격력을 더 끌어올리며 평균 27.2득점을 올렸고 스틸도 2개 가까이 해주면서 공수 양면에서 점점 더 완벽한 선수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연속으로 프롬 무대를 올라간 웨이드와 마이애미. 이번에는 기필코 NBA 파이널 진출과 우승이라는 목표까지 이루기 위해 매 경기를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듯 치열하게 플레이했죠. 1라운드 시카고 불스, 2라운드 뉴저지 네츠를 물리치고 다시 동부 컨파까지 올라간 마이애미는 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웨이드는 더 진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리즈 평균 26.7득점, 5.2리바운드, 5.5어시스트, 1.8스틸, 1.5블록으로 여전히 공수 양면에서 괴물같은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야투율 61.7%라는 경이로운 공격 효율을 선보이며 디트로이트 수비진을 유린했고 결국 최강 수비를 자랑하던 디트로이트를 4승 2패로 물리치고 꿈에 그리던 NBA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NBA 파이널 상대는 바로 정규 시즌 1위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물리치고 온 독일 병정 더크 노비츠키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댈러스 홈에서 펼쳐진 1-2차전을 10점 차 이상의 점수 차로 내리패하며 실력 차를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은 마이애미가 역전 우승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 웨이드의 눈빛은 180도 바뀌는데요. 신들린 듯한 퍼포먼스로 무려 42득점에 13리바운드 2스틸을 기록했고 4쿼터에 클러치 득점들을 연신 꽂아 넣으며 30-19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막판 클러치 수비까지 해내면서 팀의 짜릿한 99-98 1점차 역전승을 안겼습니다.
다음인 4차전에서는 36득점을 기록하며 24점차 대승을 이끌어내면서 시리즈를 2대2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양팀 모두 분수령이었던 시리즈 5차전, 5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은 무려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도 역시 접신 웨이드의 득점 행진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장전 막판 얻은 청금 같은 자유투 2구를 침착하게 모두 성공시키면서 3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101대100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고 2패 뒤 3연승을 달리면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었죠. 그렇게 댈러스로 돌아가 펼쳐진 원정 경기였던 6차전, 마이애미는 2쿼터부터 잡았던 리드를 시종일관 놓지 않으며 4쿼터까지 점수차를 유지했고 웨이드도 무려 36득점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공격을 이끄는데요. 4쿼터 막판 95대92, 마이애미가 리드 중인 상황에서 제이슨 테리의 오픈 3점 슛이 림을 외면하면서 마이애미는 감격스러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웨이드는 커리어 첫 우승의 기쁨과 함께 파이널 MVP라는 결실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도 잠시, 그 다음인 2006-2007 시즌 웨이드에게 부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그는 시즌 초반부터 헐헐 날아다니며 평균 27.4득점, 4.7리바운드, 7.5어시스트, 2.1스틸, 1.2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우승했던 시즌의 그 뜨거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영혼의 짝꿍인 공룡센터 샤키 로닐이 시즌 개막 후 두 경기 만에 무릎 부상으로 아웃되어버리면서 웨이드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팀을 이끌 수밖에 없었고 시즌 중반까지는 5할 승률도 못 올리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2월 초 샤키 로닐이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와 시즌 후반기에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듀오가 다시 뭉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2월 21일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에서 셰인 베티어의 볼을 뺏으려고 하다가 왼쪽 어깨가 탈골되는 큰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잔여 시즌을 결장하기로 하지만 다행히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23경기에 결장한 후 샬럿 밥케츠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록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으나 웨이드는 27분을 소화하며 12득점 8어시스트의 쏠쏠한 활약을 해줍니다. 부상으로 인해 총 31경기에 빠진 2006-2007 시즌이었지만 지난 플레이오프로 인해 치솟은 그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몰랐고 3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죠. 평균 기록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선수 효율성 지수인 PER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효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성장한 시즌이었습니다. 44승 38패의 썩 좋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2007년 플레이오프 무대도 밝게 된 웨이드와 마이애미, 그러나 1라운드에서 만난 시카고 불스에게 0대4 수입을 당해버리며 광탈해버리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정규 시즌에 이어 풀옵에서마저 다시 한번 크게 구겨버리고 말죠. 실망스러웠던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2007년 오프시즌 동안 웨이드는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의 수술을 받았으나 무릎 수술은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농구 팬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7-2008 시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잔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시즌과 같은 5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시즌 평균 24.6득점, 4.2리바운드, 6.9어시스트, 1.7스틸, 0.7블록으로 개인 기록마저 모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우려는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게다가 팀 동료들조차 결장이 잦아지면서 시즌 내내 제대로 된 로스터를 가동하지 못한 마이애미도 무려 15승 67패라는 아주아주 처참한 기록을 내면서 플레이오프는 애초부터 꿈도 못 꿨던 시즌이었고 5년 만에 풀옵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이애미의 심장 웨이드는 계속해서 뛰었죠. 2007-2008 시즌이 끝난 2008년 오프시즌에도 재활과 성장을 위한 그의 피나는 노력은 계속되었는데요. 벌크업과 신체 밸런스를 잡는 데 모두 성공하면서 웨이드는 2008년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간은 살이 찐 듯한 모습이었지만 벌크업에 성공한 효과로 인해 확실히 파워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줬던 대회였고 공수 양면에서 시종일관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의 득점 리더를 차지함과 동시에 생애 첫 금메달도 목에 걸게 되죠. 그렇게 올림픽에서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웨이드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2008-2009 시즌, 지난 2년간 부진했던 한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즌 평균 30.2득점, 5리바운드, 7.5어시스트, 2.2스틸, 1.3블록으로 모든 카테고리에서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당당히 득점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시즌 초반이었던 2008년 11월 토론토 랩터스전에서 40득점, 11어시스트, 5블록을 찍어버리며 무려 76-77 시즌 엘번 아담스라는 선수가 단일 경기 4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어시스트, 5플러스 블록을 기록한 이후 최초의 선수로 등극합니다. 게다가 한 시즌 동안 2000득점,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록을 기록한 NBA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고
슈팅가드로서 마이클 조던과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에 이어 PER 30의 벽을 뚫은 엄청난 효율성까지 보여주며 완벽하게 플래시의 귀환을 알리죠. 2009년 2월 펼쳐졌던 올랜도 매직전에서 커리어 하이 50득점을 쏟아부으며 득점왕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고 약 일주일 뒤에 펼쳐졌던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선 피맛을 본 웨이드가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기록인 4쿼터에만 24점을 폭발시키는 맹활약으로 15점 차를 뒤지고 있었던 경기를 혼자 힘으로 역전시켜버리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46득점, 8리바운드, 10어시스트, 4스틸, 3블록을 기록했고 야투율은 무려 55.2%를 달성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대망의 시카고 불스전을 치르게 된 웨이드. 4쿼터 막판 101대 104로 끌려가던 마이애미는 웨이드가 극적인 동점 3점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1차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1차 연장 막판 얻은 자유투 2구를 웨이드가 모두 실패하면서 결국 동점을 허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고 위닝샷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까지 날려버리면서 웨이드답지 않은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경기는 2차 연장으로 치달았고 양 팀은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받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손에 땀은 마를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2차 연장 10여 초를 남기고 승리의 기회는 시카고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 존 셀먼스가 비하인드 백 드리블로 유도니스 하슬렘의 수비를 뚫으려고 하는 찰나에 웨이드는 이를 노리고 곧바로 볼을 스틸했고 드리블을 치고 시카고 진영으로 돌진하는데요. 동점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3점 슛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대로 림을 통과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내며 경기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죠. 웨이드는 최종 48득점, 6리바운드, 12어시스트, 4스틸, 3블록을 기록했고 야투율이 무려 71.4%, 3점 슛은 83.3%라는 미친 공격 효율을 보여주며 불수 선수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선 3차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경기를 또 펼치면서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인 50득점을 다시 한번 찍어버렸고 10리바운드, 9어시스트, 4스틸, 2블록까지 곁들이는 트리플 더블급 활약으로 팀의 11점차 승리를 이끌어내는데요. 2008-2009 시즌 웨이드에게는 마지막 경기였던 바로 그에게 피맛을 보게 했던 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득점왕 포스를 제대로 각인시켜줍니다. 무려 55득점을 폭발시키며 닉스 수비진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고 야투율도 63%를 기록하면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웨이드의 무결점 활약으로 마이애미는 다시금 프로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라운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시리즈에서 7차전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3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탈락합니다. 웨이드는 2008-2009 시즌 평균 득점, 어시스트, 스틸, 블록에서 모두 르브론 제임스와 코비 브라이언트를 앞서는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였으나 팀 성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아쉽게 시즌 MVP는 수상하지 못했죠. 다음인 2009-2010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안데르손 바레장을 상대로 미친 인유어페이스를 찍어버리는 엄청난 임팩트로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이틀 뒤에 펼쳐졌던 뉴저지 네츠전에서는 4쿼터 4.1초를 남긴 상황에서 마이애미가 78대 80 2점 차로 지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웨이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볼을 건네받은 웨이드는 오른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다 크로스오버를 했으나 볼을 살짝 흘리고 마는데요. 그러나 이를 곧바로 주어 3점 슛으로 올라갔고 이 공이 그대로 그물을 갈라버리며 짜릿한 1점차 역전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시즌 평균 26.6득점, 4.8리바운드, 6.5어시스트, 1.8스틸, 1.1블록으로 6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된 웨이드는 올스타전에서 28득점, 6리바운드, 11어시스트, 5스틸의 훌륭한 활약으로 경기 MVP를 수상하기도 했고 4월 한 달 동안은 팀이 12승 3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하며 이달의 동부 선수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웨이드였는데요. 그는 마이애미를 2010년 프로배도 진출시키며 1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시리즈 평균 33.2득점, 5.6리바운드, 6.8어시스트, 1.6스틸, 1.6블록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고 평균 득점을 찍어버리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수 양면에서 팀을 이끕니다. 특히 3연패를 당한 뒤 수입의 기운이 들이었던 4차전에서 4쿼터에만 3점 슛 4방을 꽂아버리면서 팀이 올린 19점 중 15점을 폭발시켰고 플레이오프 하이이자 프랜차이즈 기록인 46득점을 쏟아부으며 귀중한 1승을 챙기게 되죠. 하지만 5차전에서 패하며 결국 또 1라운드 탈락의 쓴맛을 보고 맙니다. 마이애미는 2005-2006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후 프로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가 된 웨이드는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마이애미와 재계약하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웨이드의 액션에 마이애미 또한 기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라는 마이애미가 속한 플로리다 주의 지역 명칭을 마이애미 웨이드 카운티라고 칭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했죠. 7월 7일 그렇게 웨이드는 마이애미와의 재계약을 선언하고 당일에 2003년 드래프트 동기이자 토론토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크리스 보쉬가
마이애미와 함께하게 되면서 팀은 막강한 전력 보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8일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역시나 2003년 드래프트 동기이자 절친이며 2003-2004 시즌 신인왕을 차지했던 역대급 레전드 킹 르브론 제임스가 ESPN의 더 디시전 방송을 통해 마이애미 프랜차이즈로의 합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많은 농구 팬들에게 크나큰 서프라이즈를 주죠. 그렇게 마이애미는 웨이드 르브론 보쉬라는 역대급 빅3를 결성하면서 그들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2010-11 시즌부터 함께하게 된 마이애미의 빅3는 시즌 초반이었던 10월과 11월까지 10승 8패라는 예상치 못했던 초라한 성적으로 많은 농구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빅3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2월에는 12연승 행진을 포함해 무려 15승 1패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마이애미는 순식간에 동부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었고 빅3에 대한 믿음은 점점 강해져 가죠. 르브론에 이어 이 옵션을 자처한 웨이드도 시즌 평균 25.5득점, 6.4리바운드, 4.6어시스트, 1.5스틸, 1.1블록을 기록하며 리바운드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허슬에서도 팀에 쏠쏠한 도움을 주었고 야투율도 생애 첫 50%를 찍으면서 공격 효율에서 더욱 발전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렇게 2010-11 시즌 마이애미 히트는 빅3를 중심으로 최종 58승 24패의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시카고 불스에 이어 동부 2위를 차지하면서 2011년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가볍게 2라운드로 진출한 마이애미는 다음 라운드에서 만난 보스턴 셀틱스조차 4승 1패로 가볍게 넘어버리는 괴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팀은 바로 정규 시즌 1위를 달성한 팀이자 시즌 MVP 흑장미 데릭 로즈가 이끌던 시카고 불스였는데요. 정규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던 마이애미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리즈가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고 역시나 시카고의 홈에서 펼쳐졌던 1차전 경기에서 82-103이라는 처참한 실력차로 패하고 말죠. 웨이드도 18득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풀업 경험이 많았던 웨이드와 빅3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2차전부터 웨이드와 르브론의 강력한 수비력이 MVP 데릭 로즈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최대한 공격 운영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이것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시카고의 전체적인 공격은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2차전에 단 75점만 허용하며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리를 따냈고 시리즈를 1-1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러한 수비 전술은 이후에도 계속 시카고 공격진을 괴롭히면서 마이애미는 4연승을 달릴 수 있었고 정규 시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카고를 4-1로 꺾는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웨이드와 마이애미는 2006년 플레이오프 이후 5년 만에 다시 NBA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파이널 상대는 공교롭게도 2006년 결승전에서 만났던 독일 병정 더크 노비츠키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지난 2006년 파이널에서만큼의 포스는 아니었지만 웨이드는 시리즈 평균 26.5득점, 7리바운드, 5.2어시스트, 1.5스틸, 1.5블록으로 팀 내 평균 득점 1위, 평균 어시스트 2위, 평균 블록 1위에 랭크될 만큼 여전히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마이애미를 이끌었고 야투율도 무려 54.6%나 기록했죠. 특히 2차전과 4차전에서 각각 36득점, 32득점을 쏟아부으며 맹활약했지만 함께 공격을 이끌어가야 했던 르브론 제임스가 지나치게 긴장을 했던 탓인지 이전 라운드에서만큼의 활약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퍼포먼스를 파이널 내내 보이면서 결국 2승 4패로 패하며 댈러스에게 창단 첫 우승을 내주고 말죠.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에 실패하자 디시전 쇼까지 벌이며 뭉친 빅3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농구 팬들이 늘어났고 이를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자존심에 금이 가고 말았던 한 해였습니다. 만으로 30세의 나이가 되었던 11-12 시즌 웨이드는 출장 시간을 조절받으며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시즌 평균 22.1득점, 4.8리바운드, 4.6어시스트, 1.7스틸, 1.3블록을 기록하며 여전히 재치 넘치는 플레이들과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찍어대며 르브론 보쉬와 함께 팀을 46승 20패의 성적으로 이끌었죠. 2012년 2월 8년 연속으로 선발돼 출전한 올스타전에서는 24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올스타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합니다. 또한 2012년 3월 펼쳐졌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는 현재는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 중 한 명이 된 폴 조지의 수비를 뚫고 위닝샷까지 터뜨리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 속에 펼쳐진 2012년 플레이오프, 지난 풀업에서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선 마이애미 빅3는 무조건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해야 했죠.
그렇게 시작된 1라운드 뉴욕 닉스와의 시리즈에서 카멜로 앤서니가 41득점을 폭발시킨 4차전을 제외하고 모두 10점 차 이상으로 경기를 잡아내며 4승 1패로 손쉽게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2라운드 상대는 웨이드가 정규 시즌 위닝샷으로 이긴 적이 있었던 수비력이 좋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요. 1차전에선 르브론 제임스의 무시무시한 활약에 힘입어 9점 차로 승리하며 소중한 첫 경기를 따냈지만 크리스 보시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난 후 다음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팀 전력에 굉장한 차질이 생기죠. 2차전이 시작되고 웨이드 르브론 듀오가 52득점을 합작하는 훌륭한 활약을 했음에도 고작 75점밖에 못 낸 마이애미가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마는데요. 다음 인디애나로 돌아가 펼쳐진 3차전에서는 웨이드가 극심한 슛 난조를 보이며 37분가량을 뛰었음에도 5득점밖에 못 올렸고 결국 75-94 대패를 자초하고 맙니다. 하지만 웨이드와 마이애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죠. 심기일전한 그는 4차전에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는데요. 30득점을 폭발시키며 인디애나 수비진을 초토화시켰고 3쿼터 때부터 잡았던 리드를 4쿼터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어려운 원정 경기 승리를 따내고 시리즈를 2승 2패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 펼쳐진 5차전에서도 28득점에 야투율 58.8%라는 놀라운 공격 효율을 선보이며 2라운드 시리즈 최고 점수 차인 32점 차를 내버리면서 인디애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되었고 웨이드는 4차전부터 다시 회복한 슛감을 6차전까지 이어가면서 인디애나와의 마지막 경기였던 6차전에서는 야투율 68%를 기록 무려 41득점을 폭발시키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보시가 빠져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마이애미를 이끕니다. 그러나 다음 동부 컨파에서 만난 상대는 훨씬 더 끈끈한 팀이었는데요. 바로 2000년대 원조 빅3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피어스, 케빈 가넷, 레이 앨런과 엄청난 패싱 센스와 수비력을 갖춘 라존 론도까지 더해진 녹색 군단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비록 보스턴 빅3는 모두 30대 중반의 나이로 노쇠화를 겪고 있었던 선수들이었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 플레이어들이었기 때문에 마이애미로선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보스턴이었죠. 마이애미와 보스턴은 4차전까지 서로의 홈에서 꼬박꼬박 승리를 챙기며 2승 2패 동률인 상태로 5차전을 맞이하는데요. 5차전 경기를 가져가는 팀이 NBA 역사상 그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경기였고 마이애미는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데다 부상으로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크리스 보시가 복귀전을 치를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던 매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지난 4차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고 웨이드는 27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1블록을 기록했지만 충격적이게도 90-94로 안방에서 패하고 말죠. 시리즈 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6차전 경기가 보스턴 홈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농구 팬들은 보스턴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하지만 첫 우승에 누구보다도 목말라있던 립신, 르브론 제임스가 괴수 같은 표정과 함께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마이애미를 말 그대로 하드 캐리했고 보스턴을 98-79로 압살해버리며 결국 시리즈는 7차전에서 결판을 내야 하는 벼랑 끝 승부로 치닫게 됩니다. 7차전은 마이애미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마이애미 빅3는 5차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플레이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지었고 웨이드 르브론 보시가 73득점을 합작하면서 101-88로 보스턴 셀틱스를 물리치며 길고 길었던 동부 컨파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게 2년 연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 파이널 무대를 맞이한 웨이드는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당시 서부에서 신흥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던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1차전 경기에서 듀란툴라 케빈 듀란트에게 36점 폭격을 맞으며 105-94로 패하면서 좋지 않게 시리즈를 출발하고 말았지만 양팀 선수들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고 2차전부터 오클라호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마이애미와 빅3는 결국 5차전까지 내리 4연승을 달리며 웨이드는 커리어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파이널 평균 22.6득점, 6리바운드, 5.2어시스트, 1.4스틸, 1.2블록으로 경기당 무려 40분가량을 뛰며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물론 웨이드보다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인 르브론 제임스가 파이널 MVP를 가져가긴 했지만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마이애미 프랜차이즈에 두 번째 우승을 안긴 것이 큰 의미가 있었죠. 2012년 오프시즌을 맞이한 웨이드는 그러나 왼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여전히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래도 12-13 시즌 개막전부터 팀과 함께하면서 시즌 평균 21.2득점, 5리바운드, 5.1어시스트, 1.9스틸을 기록했고
이제는 눈빛만 주고받아도 서로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아는 빅3 시스템 아래에서 굉장히 효율 높은 농구를 구사하며 52.1%라는 커리어 하이 야투율을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웨이드와 마이애미는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 성적인 정규 시즌 66승을 달성해버리며 가볍게 동부 1위에 오르면서 이번엔 리핏의 꿈을 안고 2013년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미러키 벅스와 2라운드에서 만난 시카고 불스는 각각 4승 0패와 4승 1패로 가볍게 물리치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 3년 연속으로 진출합니다. 상대는 이제는 어엿한 한 팀의 에이스가 된 플레이오프 P 폴 조지가 이끄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요. 웨이드는 시리즈 평균 15.4득점, 5.1리바운드, 4.3어시스트, 1.4스틸, 1.1블록이라는 정규 시즌보다는 많이 떨어진 공격력으로 마이애미에서의 2옵션 역할을 그렇게 잘 수행하지 못했고 1차전부터 6차전까지 양 팀이 서로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받으면서 7차전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웨이드의 공격력이 마지막 7차전 경기에선 살아나면서 21득점을 올려줬고 마이애미는 99대 76으로 인디애나를 누르면서 3년 연속 NBA 파이널 무대를 밟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우승이라는 리핏의 기회를 코앞에 둔 웨이드. 하지만 1라운드부터 정체되어 있던 공격력이 동부 컨파가 끝날 때까지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전통의 강호이자 수비력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기 때문에 웨이드의 공격력은 팀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 또한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웨이드 본인이 자신 있는 플레이만 하는 것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줘버립니다. 웨이드는 돌파에 의한 골밑 득점 마무리 능력과 빅맨과의 2대2 플레이 등 미드레인지 게임이 강력한 데 반해 3점 슛은 좀처럼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선수였는데요. 2013년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로 3점 슛을 4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웨이드는 산왕과의 파이널에서 3점 슛을 단 하나도 시도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라운드까지 평균 15점도 겨우겨우 올렸던 그가 수비가 좋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평균 19.6득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고 1승 2패로 뒤지고 있던 4차전 경기에선 오랜만에 32득점을 폭발시키며 109대 93 대승을 거두는데도 크나큰 기여를 하면서 결국 웨이드가 공격 쪽에서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 마이애미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승 3패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진행된 6차전에서 레이 알렌의 천근 같은 3점포가 터져나왔고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시리즈의 균형을 3대3으로 맞춘 마이애미는 그렇게 동부 컨파에 이어 파이널 시리즈도 7차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웨이드는 리핏을 위해 사력을 다하며 23득점, 10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 2블록을 기록했고 셰인 베티어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빅3와 함께 마이애미 프랜차이즈의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선사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인 13-14 시즌부터 웨이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받았음에도 무릎은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결국 플레이오프를 대비해 팀에서는 그를 백투백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에 따라 출장 시간도 조금 더 제한을 두었고 루키 시즌 이후 처음으로 평균 20득점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젠 NBA에서 경험치를 쌓을 대로 쌓은 웨이드였기 때문에 공격을 진행할 때 능구렁이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 이어 야투율 커리어 하이를 또 갱신합니다. 또한 인디애나나 클리퍼스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30득점 가까이 쏟아붓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정말로 본인이 해줘야 할 때 해주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마이애미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으로 정규 시즌 54승 28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12승 3패를 달리며 결국 4년 연속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하는 기염까지 토합니다. 그렇게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번 만났던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는데요. 스퍼스 홈에서 펼쳐졌던 1차전 경기는 95대 110, 15점 차 대패를 당하며 서부 1위로 올라온 샌안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당히 구겼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온 2차전 경기에서 다행히 르브론의 대활약과 함께 4쿼터 막판 웨이드의 침착한 골밑 득점에 힘입어 98대 96 짜릿하게 2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고 원정에서 한 경기를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시리즈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하지만 홈으로 돌아와 펼쳐진 3-4차전에서 모두 20점 차 내외로 패해버리며 마이애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결국 5차전마저 17점 차로 크게 패하면서 3핏의 꿈은 이렇게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특히 홈에서의 두 번째 경기였던 4차전 웨이드는 야투 13개를 시도해 3개밖에 못 넣었고 고작 10득점에 그치면서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야투 12개 중 4개를 성공시키며 11득점밖에 못 올리면서 정규 시즌 동안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쓰며 플레이했음에도 시리즈 평균 15.2득점, 3.8리바운드, 2.6어시스트, 1.6스틸이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기록해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3핏이란 원대한 꿈에 실패한 후 2014년 오프시즌을 맞이한 마이애미와 빅3엔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기륜왕 크리스 보시는 마이애미와 재계약했지만 마이애미의 브레인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친정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파란만장했던 마이애미 빅3는 4년 만에 해체됩니다. 웨이드는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2년 31만 달러에 히트와 재계약하면서 마이애미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웨이드와 마이애미는 이렇게 포스트 빅3 시대를 맞이합니다. NBA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되던 마이애미 빅3가 해체되고 다음인 14-15 시즌을 맞이한 웨이드는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7경기를 연달아 결장하고 마는데요. 그래도 시즌 평균 21.5득점, 3.5리바운드, 4.8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하며 다시 20점대 평균 득점을 회복했고 2014년 12월 펼쳐졌던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선 비록 87-105로 지긴 했지만 시즌 하이 42득점을 폭발시키며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11년 연속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는데 또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면서 참가하지는 못했고 보시도 건강상의 문제로 44경기밖에 못 나오면서 팀 성적도 37승 45패로 곤두박질치며 결국 웨이드는 커리어 두 번째로 풀업 무대를 밟지 못하는 시즌을 맞이합니다. 2015년 여름 웨이드는 다시 한번 옵트아웃을 하면서 마이애미 프랜차이즈와 연봉과 계약기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고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나돌았지만 1년 20만 달러에 재계약하면서 15-16 시즌도 히트와 함께 하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10-11 시즌 이후 처음으로 7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팀을 이끌었고 시즌 평균 19득점, 4.1리바운드, 4.6어시스트, 1.1스틸을 기록합니다. 팀 마이애미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정규 시즌 48승 34패로 동부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1년 만에 다시 프롬 무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1라운드에서 6위로 올라온 샬럿 호네츠를 상대하게 되죠. 1차전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웨이드는 16득점 7어시스트로 평범한 기록을 냈지만 마이애미는 무려 123-91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샬럿 호네츠를 제압하면서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주는데요. 2차전에서도 12점 차로 승리를 따내며 홈에서 펼쳐진 두 경기를 가볍게 승리로 장식하고 순조롭게 1라운드 시리즈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샬럿에서 펼쳐진 3-4차전에서 웨이드는 커리어 내내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마는데요. 홈으로 다시 돌아온 5차전에서는 25득점을 쏟아부으며 팀을 하드캐리하지만 이번엔 팀 동료들이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며 충격적인 3연패를 당했고 동부 3위로 올라온 팀이 6위 팀에게 시리즈를 내줄 절체절명의 탈락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샬럿 홈에서 펼쳐진 6차전 엘리미네이션 경기, 마이애미의 심장 웨이드의 뜨거운 클러치 본능은 역시나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데요. 15-16 시즌 웨이드는 3점 슛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고 정규 시즌 시도했던 44개의 3점 슛 중에 고작 7개밖에 넣지 못하면서 15%를 갓 넘는 커리어 최악의 3점 슛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고 2015년 12월 3점 슛을 성공한 이후 풀업 1라운드 5차전까지 단 하나의 3점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게 웬일, 웨이드를 끈질기게 수비하던 코트니 리를 앞에 두고 4쿼터 막판 3점 2개를 연속으로 꽂아버리며 강심장 웨이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 고립된 상황에서 코트니 리의 수비를 간신히 넘겨서 던진 터프샷마저 림을 갈라버리며 미친 클러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6차전에서 37득점을 폭발시키며 미쳐 날뛰고 있던 캡틴 캔바 워커의 레이업을 체이스다운 블록으로 지워버리며 경기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죠. 그렇게 간신히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갔고 웨이드의 퍼포먼스는 그리 좋지 못했으나 다행히 팀원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줬고 특히 마이애미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샬럿에게 단 73점만 허용했고 무려 33점 차 대승을 따내며 2라운드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어렵게 올라간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북방의 득점 사냥꾼 더마 드로잔과 카일 라우리 듀오가 버티고 있던 동부 2위로 올라온 토론토 랩터스였는데요. 토론토 홈에서 펼쳐진 1차전 경기에서 웨이드는 3점 슛 1개를 포함해 24득점을 폭발시켰고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3차전 경기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데 경기 시작 전 캐나다 국가가 제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슛 연습을 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죠. 이 경기에서 웨이드는 무려 3점 슛 4개를 포함해 2라운드 최고인 38득점을 쏟아내며 팀을 하드캐리했지만 카일 라우리도 이에 맞서 3점 슛 5개를 포함 33득점을 폭발시키면서 토론토가 95-91로 승리를 챙겼고 웨이드는 정의 구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4차전에서는 양 팀이 연장전까지 치르는 피말리는 싸움을 펼쳤는데요. 4쿼터 막판 돌파에 이은 엔드원 득점과 약 12초를 남기고 또다시 돌파에 이은 멋진 레이업 마무리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연장전 막판 5점 차로 리드하고 있던 상황에서 테런스 로스의 공을 스틸해 승부의 세기를 막는 덩크슛까지 성공시키며 최종 30득점을 기록하면서 시리즈를 2대2 동률로 만듭니다. 그렇게 5차전과 6차전을 양팀이 한 경기씩 나눠 가지며 1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7차전 승부를 펼치게 되지만, 드로장과 라우리가 63득점을 합작하는 미친 활약으로 결국 마이애미는 89-116 대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큰 무대에서 보여준 웨이드의 활약이었는데요. 프로 평균 21.4득점, 5.6리바운드, 4.3어시스트, 0.8스틸, 0.9블록으로 굉장히 올어라운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3점슛 52.2%를 기록하면서 프로 커리어 최고 성공률을 찍어버리는 기염까지 토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 줄 알았던 웨이드에게 크나큰 고민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2016년 오프시즌이 되고 다시 팀과 계약 문제로 협상하던 중 프랜차이즈에 무려 3번의 우승을 안겨다줬던 웨이드에게 고작 10밀리언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계약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웨이드는 2003년 마이애미에 드래프트된 이후 15-16 시즌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팀에서 연봉 1위였던 적이 없을 만큼 엄청난 희생을 감안하면서 팀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이런 처우는 그에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다가왔죠. 게다가 당시 FA가 된 그에게 시카고 불스, 덴버 너게츠, 댈러스 매버릭스, 미러키 벅스 등 여러 팀들이 20밀리언 달러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분명 아직까지도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히트 프랜차이즈는 웨이드에게 다시 20밀리언 달러 금액을 제시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틀어져 버릴 대로 틀어져 있었고, 결국 13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나 자신의 고향이자 2년 47밀리언 달러를 제시한 시카고 불스로 새롭게 등지를 트게 되는데요. 16-17 시즌이 시작되기 전 당시 시카고 감독이었던 프레드 호이버그가 웨이드에게 3점 슛을 많이 시도할 것을 주문했고, 10-11 시즌 이후 처음으로 경기당 평균 2개 이상의 3점 슛을 시도했는데요. 성공률도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31%를 기록하면서 슈터로서의 드웨인 웨이드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카고 불스 데뷔전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전에서 4쿼터 막판 클러치 3점을 꽂아버리며 역시 클러치 상황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죠. 그리고 팀도 41승 41패를 기록, 동부 8위로 간신히 2017년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지만 1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에게 2승 4패로 패하며 탈락합니다. 게다가 당시 불스 에이스였던 지미 버틀러와 웨이드와 함께 새로이 합류했던 라존 론도가 팀의 젊은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팀 케미스트리에 저해가 되는 발언을 하면서 벌금을 무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즌 동안 팀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결국 시카고 또한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시키고 라존 론도를 방출시키면서 완전히 리빌딩 체제로 전환했고, 웨이드도 고작 한 시즌밖에 뛰지 못한 채 팀과 바이아웃합니다. 그렇게 팀을 떠난 지 3일 만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계약하면서 마이애미에서 함께 리핏을 달성한 절친 르브론 제임스와 재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되죠. 17-18 시즌이 시작되고 웨이드는 시즌 초반 3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그간 시도했던 25개의 야투 중 7개밖에 못 넣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팀에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결국 핵심 벤치 멤버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데요. 벤치가 취약했던 클리블랜드에서 웨이드가 벤치 에이스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며 슈팅가드뿐만 아니라 포인트가드 포지션에서도 플레이하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벤치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하지만 팀은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아이제이아 토마스, 데릭 로즈 등 네임 밸류가 높은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결국 2018년 2월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다시 자신의 NBA 커리어를 시작했던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를 통해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마이애미의 심장 웨이드는 2018년 2월 9일 미러키 벅스전에서 벤치 멤버로 나와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웨이드답지 않게 첫 슛을 3점포로 장식하며 많은 농구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 필라델피아 76ers전에서는 시즌 하이 27득점을 포함해 4쿼터 막판 녹슬지 않은 클러치 슛으로 102-101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여전히 웨이드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마이애미는 2018년 프로배도 진출하며 웨이드는 커리어 13번째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정규 시즌 위닝 점퍼로 이긴 적 있었던 동부 컨퍼런스 3위 팀 필라델피아 76ers였는데요.
웨이드는 시리즈 평균 16.6득점, 4.2리바운드, 3.6어시스트, 1.4스틸을 기록하며 베테랑으로서 마이애미를 이끌었고 필라델피아 홈에서 펼쳐졌던 2차전 경기에서 야투 16개 중 11개를 적중시키는 놀라운 퍼포먼스로 벤치에서 나왔음에도 28득점을 폭발시켰고 이전 경기까지 17연승을 달리던 필라델피아의 연승 행진을 마무리 지으며 시리즈를 1승 1패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조엘 엠비드가 복귀한 3차전부터 내리 3연패를 당하며 양팀 간의 실력차를 여실히 드러냈고 결국 1승 4패로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렇게 맞이한 2018년 오프시즌, 웨이드는 18-19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기로 결심했고 그해 9월 18일 마이애미와 1년 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시즌이 개막하고 11월 중순까지는 딸 출산을 이유로 7경기에 결장하게 되지만 복귀한 뒤 11월 25일 치러진 토론토 랩터스전에서 벤치에서 나왔음에도 3점슛 4개를 포함해 무려 35득점을 폭발시키며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되었고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역사상 벤치에서 나온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담 실버 NBA 총재의 권한으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레전드 더크 노비츠키와 함께 2019년 올스타전에 특별 선수로 선발되는 영광도 누리면서 그의 커리어 13번째 올스타전도 치를 수 있게 되었죠. 18-19 시즌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경기들도 꽤 있었는데요. 2019년 2월 27일 펼쳐졌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 3점 5개를 포함해 25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123-125, 2점 차로 뒤지고 있던 4쿼터 3초도 안 남은 상황에서 팀 동료인 디온 웨이터스가 웨이드에게 공을 건네었고 3점을 시도했으나 조던 벨에게 막히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이 공을 재빠르게 다시 잡아 그대로 3점을 던졌고 이게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면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내기도 합니다. 다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네요. 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던 4월 9일 필라델피아 76ers전에서는 30득점을 폭발시키며 팀의 122-99 대승에 기여하는데 특히 4쿼터에 터트린 3점 4방은 정말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전까지 3점 6개를 시도해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었는데 4쿼터에 시도한 4개를 모두 성공시켜버렸죠. 바로 다음날인 4월 10일 치러진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선 25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 그의 커리어 5번째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내면서 NBA 무대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4부에 걸쳐 플래시 드웨인 웨이드 선수의 NBA 16년 커리어를 함께 감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루키 시즌 때부터 줄곧 웨이드의 팬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그가 없는 마이애미 히트가 참 낯설지만 예상외로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18-19 시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대팀 선수들과 유니폼을 교환하던 모습이 참 인상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앞으로 NBA 무대에 드웨인 웨이드같이 한 팀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포스트 웨이드가 반드시 나타났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부족하지만 길었던 영상들 관심 갖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